숙려 기간 동안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어떤 뭐 마음의 변화가 있거나 뭐 그런 느낌이 든다면 내 루틴대로 당신이 한번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 정말 나를 이해할 수 있는지 아기찜하려고 하면 되죠.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따라준다 그랬잖아요. 아구를 샀어요. 왜 시장 갔는지. 아 이건 진짜 미치겠다. 네. 앉아서 해 그냥 그렇게 힘들면. 저를 얄밉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메뉴를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옛날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당신이 명령하면 내가 하는 거고. 아니 근데 이런 것도 부탁하는 걸 잔소리라고 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아 시끄럽다. 내가 이 요리를 왜 하는 건데? 이거 생각 못해? 내가 왜 이 요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 왜? 아니 지금 이 내가 아구찜을 왜 지금 하려고 하는지 당신 생각 못 해봤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굉장히 궁금해요. 당신 내가 내 전에 그 머리 내 수술하려고 했을 때 그때 생각나? 내 수술? 아 명현숙 씨가 옛날에 뇌 수술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아내분이? 그때 생각나? 그 얘기 다시 얘기해야 돼? 다시 그거 왜 얘기해? 수십 년 전 얘기 왜 다시 해? 어머 아니 지금 이 내가 아구찜을 왜 지금 하려고 하는지 당신 생각 못 해봤어? 모르겠다. 그거 왜? 내 수술하고 내가 그 당신 사는 집에서 내가 갔을 때 회복하는 그 주기에 내가 아구찜 먹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그 꽤 오래 전이었는데 그 뇌에 그 혹이 있어요. 뭐 암은 아닌데 종양이 있었는데 그 위험한 수술을 이제 하고 나서 그 아귀찜을 좀 사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주 인상을 쓰면서 왜 그걸 자기한테 사달라고 하냐고 좀 다른 걸 먹지 굳이 왜 그걸 먹어야 되냐고 자기도 못 먹는데 아귀찜이 아내 가슴에 맺힌 음식이었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아귀찜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당신 뭐라 그랬어? 혼자서 먹으면 되지 뭐. 아 왜 그런 이상한 거 먹냐고. 왜 해물 같은 거 자기가 싫어하는 거 왜 먹냐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한 부부다. 한 가족이다. 그러면 합의해서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꼭 남편이 꼭 싫어한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나? 내가 그냥 평소에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한 거야? 아니잖아. 내가 아파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렇지. 수술하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당신한테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때 한번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런 음식을 먹냐 마냐 그런 얘기 막 했잖아 당신이. 그래. 내가 안 좋아하잖아. 아 근데 저거는 진짜 평생 갈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아 당신이 이러니까 문제라고 이러니까 우리가 안 맞다고. 그만 혼자 해. 혼자 해. 안 돼. 혼자 해. 안 돼. 어머. 엎었어. 지금 저 진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갑자기 또 벌어졌어요, 이렇게. 아유, 난 저거 안 주워, 나 같으면. 아이고.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저 담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하고 행동이 다른 거죠, 할리 씨도. 자기가 싫더라도, 먹기 싫은 게 있더라도 당신 먹고 싶은 대로 뭐 가자, 뭐 이러든지.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제가 하는 것은 뭐 명령이다, 잔소리다, 늘 똑같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니까 여전히 뭐 변한 게 없구나. 그러니까 아내분 루틴대로 하기로 했는데 한 번이라도 좀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면 그러니까. 좋았을 텐데.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건데. 그냥 내 눈앞에서 그냥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여튼 왜 옛날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화해하기 위해서 그 이 벽이라고 할까? 그 벽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네. 아니 본인은 그대로 하면서 아내만 벽을 넘어가래. 조건인 걸 아시면서도 안 하신 거. 근데 저는 그냥 벽이 없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양보하는 게 뭐가 있는데 하나도 양보하는 거 없잖아. 양보하고 있잖아. 내 그거 만들 거 있는데 갑자기 다른 말을 하잖아. 말을 돌리고 옛날 얘기 다시 하고. 그래 한번 먹어보자 그렇게 얘기하면 좋잖아. 근데 그걸 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야 되냐고. 숙려 기간 동안 와서 뭐 어떻게 서로 한번 잘해보자 하더니 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가 잘 되겠냐고. 이럴 거면 그냥 다시 올라가요. 이럴 거면 아내분이 얼마나 서운하셨으면은.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저 때 아내분이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몰랐어요. 그렇게? 이게 같이 맛있게 만들어 먹자고선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건 꼭 먹자는 얘기도 아니지, 그지? 이걸로 위로해보자는 그쵸? 본인의 노력인 거야, 이것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또 서로 상처가 됐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사실 저 상황에서는 양쪽 다 상처받은 거가 서로가 두 분이 몰라요. 네. 양쪽 다 상처를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두 가지가 충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할리 씨의 지금 목적은 지금 제일 요 근래 하는 거는 아내가 나한테 명령 내린다. 나한테 명령 내린 게 너무 그 힘들다 이거고 부인인 경우는 부인한테 굉장히 과거에 힘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상황을 볼 틈이 없어요. 본인 거에 대한 얘기라니까 좀 부인이 세게 나갔을 거예요. 태도가. 그렇지. 그러니까 남편 이거를 더 명령적인 걸로 받아들이면서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누가 왔나? 누군가 오셨나 본데요. 그래도 혼자 다 차리고 계시네. 저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어려운 걸음 해주셨네요. 네, 들어오세요. 손님이 다른 손님들이 오셨네. 아드님들이 아니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친한 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네. 지금 아니. 오시는 거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초대하는지 모르셨어요? 오시는 거 아셨으면은. 그러니까 얘기 안 해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시끄럽다. 참, 또 누구 오라고 하니? 아니 그 누워 있다가 나와서 머리도 쑤셨어요. 네. 아니 오셨어요.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오시는 줄 몰랐어. 얘기 왜 안 했어? 아니 갑자기 별 소리 들리니까 누군지 누가 왔는지 알 수도 없어 갖고
그 부부가 또 우리 싸우고 있다는 것도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진짜 제가 당황했어요 그때. 그렇지. 저희랑 뭐 20년이 넘게 친분을 쌓은 정말 선배 같은 분들이신데 김현희 선생님은 또 심리 상담사 전문가시고 그쪽으로 학위도 받으신 분이라 겸사겸사 그분을 초대해서 좀 저희 부부에게 좋은 그런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싸우고 있을 때 친구가 오면 진짜 민망해. 머리도 부시시 하시고. 그렇죠. 부시시 한데. 아이고 세상에. 맛있겠다. 잘하신다. 우리 한희 씨 좋아하는 좋아하는 잘 아시네요. 한희 씨는 이런 거 싫어하시지 않아요? 아주 싫어해요. 저렇게 왜 만들어요? 아 진짜. 열심히 만들었더니 왜 만들냐고 씨. 아유 이거 귀한 건데 아구찌. 살 이런 거 해서 드세요. 드세요? 예. 예. 드세요. 아 제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그러면 뭐 드실 거예요? 네 한번 내가 먹어볼게요. 그럼 맛이 있는지. 예. 아 맛있는 냄새가. 아 계신 줄 알았으면은 집에서 고기를 구워갖고 근데. 아, 그러니까. 아, 그래도 노력하시네요, 그래도. 노력하시네요. 좀 짜게 됐다. 아이고, 지금 표정이 바로 앉아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현숙 씨가 네. 음식을 만들면 굉장히 맛있게 잘 만드세요. 근데 오늘 조금 매운 게 같이 살아봐요. 맛있게 하는지.